공동명의를 얘기하셨잖아요. 근데 제가 사업을 하는,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선배인데, 그,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. 그, 거의 10층짜리니까, 강남에. 예, 예. 어마어마하죠. 근데 그걸 공동명의를 했는데, 두 사람이,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. 못 헤어져서 한 달이야. 얼굴만 쳐다보면 밥을 못 먹는 정도로, 왼수 아닌 왼수인데, 네. 공동명의인데,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. 재산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,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물이 안 팔리네. 건물이 안 팔려서 지금 5년째 지금 이혼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긴 살아요.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왜냐하면은 재산 분할할 경우에는 이제 현금 분할할 수가 있고 뭐 팔아가지고 반만 나눌 수가 있는데 잘 안 팔리는 경우에 현물 분할할 수가 있어요. 지분 그대로 공동명의로 2분의 1씩 하는 거예요. 뭐 2대 같은 게 나눠. 네. 그런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결혼 후에도 계속 싸워요. 건물 때문에. 분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가급적이면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그 지분으로 분할할 수가 있는 거죠.